네,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현재 국무총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부겸, 네, 국무총리가 됐죠. 근데 사실 처음부터 김부겸이 낙점되지는 않았었어요. 저희가 정치권에서 저희가 도는 소리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여성 총리를 원하셨어요. 여성 총리를 굉장히 생각을 했었고, 예전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김현미 장관이나 유은혜 장관님이 여성 총리를 유력했습니다. 근데 워낙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이 어떤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김현미는 이미 물 건너갔었고, 최근까지 마지막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 총리로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김부겸 총리가 김부겸 전 의원이 낙점이 됐지만, 여성 총리가 우선이었고, 처음에 유은혜 사회부총리나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이 올라갔었어요. 되게 좋죠. 유은혜 사회부총리, 현재 교육부 장관이나 김영란 전 대법관이나 이미경 전 의원, 거기에 박영선 전 의원 장관들 함아평에 처음에 올랐었어요. 올랐어. 유은혜, 김영란, 박영선, 이미경 이런 분들이 여성 총리 후보감으로 이름이 올라 있었는데, 그러면 왜 이분들이 여성 총리가 탄생하지 않았냐면, 대부분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국 장관님의 어떤 그 당하는 모습들을 보고 나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말기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선뜻 총리하면 엄청난 또 기레기들이 소설을 쓰고 침소봉대하고, 가족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조국 장관님이 당하는 걸 보고 나서 이 언론과 검찰의 이 진짜 국정농단이었어요. 제가 보면 진짜 그 표현이 맞겠네요. 지난 2019년 조국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때 언론과 검찰이 한 거는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검찰 사퇴를 떠나서 그건 국정농단 행위였어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하는 거는 국정농단이었어요. 그건 제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청문 동의서를 써주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화합형 총리로 김부겸 후보자를 지명을 했다라는 말들이 많고. 그리고 이거는 이 청와대에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총리로 임명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여성이었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여자 총리가 안 되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 기억나시죠?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 있죠? 경제부총리, 초대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를 하셔갖고 총리직을 제안을 했는데, 김 부총리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서울시장 출마도 고사를 했다고 본인이 밝혔잖아요. 어떤 제안이 있었는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총리직을 고사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이명박근혜 사면론이 여러분들 뭐 재부상하고 있는데, 이명박근혜 사면론을 띄우는 이유는요, 딴거 없습니다. 이 뒤에는 이재용 사면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언론이 사실 이명박근혜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죠? 언론이 사실 사면론을 저쪽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는요, 지네들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거든요.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그분들이 사면된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운신의 폭이 좀더 넓어지는 거지, 지네가 먼저 사면론을 꺼내들면 그건 국민의힘에 도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뭐 박형준이나 오세훈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을 했더니 사면론을 얘기하는 거는, 결국 그 뒤에는 이재용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뭐 사면론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제가 보면 그뭐 자꾸 독주 정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국민 통합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이런 조중동이나 이런 뭐 이명박근혜를 사면하는 것이 뭐 통합이다. 진정한 국민 통합은요, 제대로 된 개혁을 할때 국민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을 못 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국민 통합은 적폐 청산을 통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통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국민의 힘이 더 이상 제1 야당으로 하지 않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힘만 없으면 국민 통합 자연스럽게 돼요. 국민의 힘이 자꾸 힘을 쓰고 조중동이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니까 국민 분열을 조중동이 해내고요. 국민 통합에 반하는 짓거리 누가 합니까? 국민의 힘이에요. 저는 적폐 청산과 빠른 개혁만이 국민 통합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범죄자들을 사면해 주는 것이 국민 통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저는 기가 막힌 게, 일명 똥파리들이 114 캠페인을 벌인다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당대표는 기호 1번 홍영표, 최고위원은 강병현, 그 다음에 여자 최고위원은 전혜숙, 그래서 114라고 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뭐 찐묻었다, 낙선 캠페인은 337, 친이재명이라고 하면서 337, 우원식 당대표, 김용민 최고위원 후보, 김영배 최고위원 후보를 337이라고 한대요. 진짜 그 문파라고 하는 자칭, 응? 얘네들 같이 민주당 갈라치기 하는 애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지네가 좋아하는 사람들 114 만들어갖고 지지한다는 건 좋은데, 337은 친이재명계는 뭐야? 어? 김영배가 어떤 사람인데? 김영배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수석 밑에서 초대 민정 그 당시에 조국 수석 민정 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인데, 응? 이런 사람을 자꾸 이렇게 갈라치고 개파를 나누고, 그럼 정말 잘못됐다. 응? 하여튼 저 인간들이 숫자가 이제 제가 한 600명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귀찮으셔도 당원 게시판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당원 게시판 꼭 들어가셔서 하루에 하나 쓸수 있거든요. 지금 많이 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댓글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1000명만 하루에 한 번씩, 글 하나씩만 써도 당원 게시판 정화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윤석열 얘기 좀,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좀 얘기 드릴게요. 네, 제가 내일도 할 일이 많아서. 윤석열이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윤석열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윤석열이 올라오면 두달 만에 죽는다? 그건 바램입니다. 과거 황교안 때나 어떤 그 반기문 때랑은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쵸? 저는 그렇게 가볍게 보는 사람들,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기문 현상이나 황교안 현상이랑은 좀 다른 현상이에요. 반기문은 문재인이라는 그 당시에 민주 진영의 대권 후보가 있었어요. 반기문이 나오면 문재인과 반기문의 어떤 경쟁 구도였단 말이에요. 완전 상황이 달라요. 그렇죠? 반기문 봐라, 두달 만에 날아가지 않았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윤석열은 정권 교체의 기수같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윤석열은 중도 보수뿐만 아니라 저쪽에 팬덤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뭐두달 안에 날린다 이렇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위험하고, 윤석열이 물론 약점이 많지만, 여태까지 무슨 여러분들 왜 제가 긴장하라 그러냐면, 오세훈이나 박형준이가 어떤 비리나 그 부정부패 혐의가 없어서 서울시장이 된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의 박원관은 엄청난 비리를 갖고 있던 박형준이, 그 다음에 오세훈이가 당선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건 긴장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고, 우리 언론 환경도 저에게 유리하지 않죠.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자꾸 왜 윤석열이랑 김종인이랑 엮이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왜 자꾸 여기저기서 김종인이가 요즘 국민의힘을 계속 비판하면서 윤석열도 국민의힘에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은 2012년부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윤석열 그집 알고 있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부인 김줄리 소유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건희 씨 소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럼 왜 김종인이가 자꾸 윤석열이랑 엮이냐? 김종인이의 딸 부부가 거기 살아요. 그렇죠? 김종인이의 딸 부부가 사위가 법조인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의 딸이 아크로비스타에 살아요. 근데 즉 김종인의 사위가 법조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뭐 전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졌고 뒤에서는 소통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오고 있고, 이 아크로비스타에 또 누가 사냐?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주호영, 시사차익 23억 두채 받은 주호영 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2009년부터 2015년간 살았고, 윤전 총장과 알고 지냈고, 거의 윤석열이가 2012년에 이사를 왔으니까 주호영과는 거의 한 3년가량까지 같이 살았죠. 주호영이는 윤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안갈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길 바라는데, 주호영이가 윤석열은 국민의힘으로 안갈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된다라고 뭐 김종인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3지대의 신당은 야권 분열이다. 윤전 총장은 이미 우리 당 의원들이 접촉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금태섭 신당론 뭐 이런 것들로 뭐 하여튼 보면, 왜 김종인이 윤석열이에 대해서 행보에 대해서 지가 미리미리 얘기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자기 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 지금 윤석열 뭐 책이 나왔다. 최근 여러분들 시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책들이 뭐냐면, 윤석열의 진심, 구수한 윤석열. 제목들이 그래요.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게. 윤석열의 진심, 구수한 윤석열, 윤석열 국민청문회. 막 여기저기서 책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엄청나게 잘 팔린대요.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런 책들이 윤 총장으로부터 사전 어떤 동의도 받지 않았대요. 그 윤석열이 엄청나게 힘들겠죠. 윤석열 물론 빨아주는 책들이겠죠. 그러니까 대권주자 마케팅이에요, 이것도. 상술이 뛰어난 대권주자 마케팅을 통해서 책들을, 그렇죠? 나오고 있고, 근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벌써부터 대선 나온다고 윤석열 책으로 도배된다 그러면 별로 그 책이 이렇게 막 난무하는 것들은 좋지 않죠. 윤삼호 신당 창당 본격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윤삼호가 여러분들 신당 창당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다 함께 자유당이 최근 중앙선관위로부터 창당 등록증을 교부받고 19일 대전을 시작으로 공식 창당 대회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 함께 자유당에는 윤전 총장과 전혀 교감 없이 자발적으로 지지자 2만 명을 모았대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교감 없이 윤삼호라는 사람들을 회원이 한 2만 명이래요. 근데 그 2만 명이
당 이름도 무슨 다 함께 차차차 차뜨기 정당이니까 차라리 다 함께 자유당이 뭐냐? 니들 그냥 차뜨기 정당이니까 다 함께 차차차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4일, 25일 내일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시도당 창당대회 대구와 경북 뭐 한다고 뭐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 지금 민주당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차기 지도부를 뽑는 건데 국민의힘도 차기 지도부가 뽑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태까지 뭐 친박당 이런 소리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지역 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4선 의원의 김기현, 울산 남구 을이죠. 경찰 출신. 그다음에 권난동 강원 강아 죄송합니다. 권난동이라 그랬나요 제가? 권선동. 예, 4선의 권선동. 그다음에 3선의 김태흠. 충남 보령 서천. 그다음에 유이동. 예, 경기 평택을. 제가 보니까 여기서 친박은 하나 둘 친박 셋 권난동 권선동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싸고 있고 영남권의 김기현 의원이 선출될 경우 만약에 당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영남의 김기현이 될 경우에는 당대표는 비영남권 출신이 김기현 뭐 이런 식으로 지역 안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에 어떤 당대표 출마 의사를 얘기한 사람은요. 5선의 주호영, 그다음에 5선의 조경태, 그다음에 4선의 권영세, 그다음에 홍문표, 그다음에 3선의 윤형석, 초선의 김웅. 김웅 아시죠? 서울 송파가 검사 출신의 김웅 당대표를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저쪽은 늘 그런 싸움 잘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자들이나 물론 기레기들이지만 당연히 정권 교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바짝 긴장을 하고 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면 정권 교체도 무난하게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좀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 우리 지쳐가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많이 지쳐가고 계시는 건 아는데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들.